짜잔, 오늘의 룩. 오늘 약간 키치한 느낌으로 입었어요. 케이블카. 말도 안 돼. 춘천에 케이블카 생기다니, 그치? 그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기상이 뭐가 악하야? 야. 오늘 기상 악하로 케이블카를 탈 수가 없대요. 근데 하늘이 약간 뿌옇긴 해. 먹구름 느낌? 디디딩. 표정이 왜 그래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제 표정이 어땠죠? 잔뜩 뿌리 나셨어요? 오늘 어쩔 수가 없답니다. 카페 가자. 카페 갑시다. 카페 어디로 가지? 오늘 멋있는 옷 한번 보여주세요. 저번에 내가 카메라 안 들고 와가지고 아쉬워했잖아. 짜잔. 어? 바지 그때 이거 안 입고 오지 않았어? 응, 맞지? 그때 청바지. 카페 왔어요. 예. 실외에서 여기가 포토존이랍니다. 약간 흔들자. 응. 공포되네. 왜? 밤에 혼자 흔들자. 아, 거기서 귀신이 앉아서 흔들리고 있을까봐? 아, 날씨가 요상해. 짜잔. 맛있겠다. 맛있겠어. 어때 맛있어? 응. 귀신. 자기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이거 눈이 떨어져. 진짜? 응. 되게 좋은 생활 스타일이다. 그치? 어. 일찍 눈 떠져. 여기는 고구마 섬이랍니다. 제가 노을 보기 진짜 제일 좋아하는데요. 왜? 나 뭔지 감이 왔어. 새똥 쌌지? 띠로리. 짜란. 짜라란. 산책하기 진짜 좋아. 저 녀석이. 노을 지면 진짜 이쁜데, 이제 여름이라서 7시 20분에 진다고 하더라고요. 좋아. 그래서 이렇게 샥 넘겨줘야 돼. 그래, 그거다. 예쁘다. 짜란. 짜자잔. 오늘의 룩. 오케이. 입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입고 다니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오늘은 뭔가 한껏 꾸며봤어요. 그리고 아직 저녁엔 좀 추워서 이렇게 여기까지. 짜잔. 와,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 짜잔. 오랜만에 영화 보러 왔다. 예. 짜잔. 와, 진짜 마음에 들어. 아, 이거 머리가 하루 종일 머리 고등어 냄새. 와, 냄새 진짜 좋다. 민물장어래. 저희는 영화를 다 봤어요. 오늘 그 닥터 스트레인지 봤는데, 저는 닥스가 제 최애 그 영웅이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난 헐크.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이거 되게 영화가 호불호가 갈린다. 난 진짜 재밌었어. 그래. 예,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그 쇼츠나 틱톡에서 까날래. 완전 기억나네. 성우. 옆에 입을 싸우다가 우리 또 싸우고. 근데 그거 진짜 그거 싸움이 약간 전형되는 느낌? 난 완전. 이게 무슨 상황? 뭐 갑자기 왜 우리가? 이거 찍어 먹어봤어? 아니? 어때? 궁금해. 이거 한번 먹어볼게. 어때? 맛있어. 와우, 아싸뷰. 여기 진짜 오고 싶었는데. 우와,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아, 뭐 이렇게 열심히 붙이세요? 아, 저기요. 너무 욕심쟁이잖아요. 야, 근데 거기다 와인 따라 마시는 거 상상이 안 되는데. 너무 웃기다. 먹었다. 어린이집인가요, 혹시? 아, 태경아, 저기 방 있어. 자, 아, 나 거 내 잔이요. 이건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꾸며준 겁나 알록달록한 잔. 근데 너무 귀엽다, 태경아, 이거. 마음에 들어. 나 너가 뭐라 쓸지 너무 기대돼. 아, 너무 귀여워. 미쳤어. 좋았어. 좋았다. 얘 이거 막 떨어져, 근데. 왜 저 떨어져요? 짜잔. 오늘의 안주는 브라타 치즈와 과일입니다요. 오늘 기분 진짜 너무 좋아. 짜잔. 오늘 오랜만에 데이트하러 가요. 안녕. 오늘 네모 봤는데.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전병은 하얀색이 그거 아니야? 아닌가? 그거 전병 아니야? 어, 그것도 전병 맞는 거 같아. 오늘은 순두부찌개. 불솥밥. 거의 뭐 그런 거 같아. 어, 느낌이 되게 달라. 먹어봐. 먹어봐. 짜라락, 크리스탈. 좋았다. 야, 사람이 없어가지고 둘이서 탔어요. 오, 예. 오, 오, 왜? 아, 왜 손 들려? 야, 어, 잠깐만. 녹화만 찍은 거 아니야? 흔들어 봐. 아, 흔들지 마. 되게 겁쟁이다, 진짜. 찐겁쟁이. 너무 높아. 근데 얼마나 진짜 좀 무섭다. 일반 캐빈 탈 걸. 아침 너무 조금 무섭다. 사실 무서운 척 좀 해봤으면 된다. 제 옆에 겁쟁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 하나도 무섭다고요? 흔들어도 되나요 그럼? 숙여도 되나요? 숙여도 되나요? 여기서 못 좀 훔쳐. 도착. 예. 어떠셨어요? 케이블카 그렇게 타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기요? 진짜 저 케이블카 몇 번 타봤었거든요. 근데 여기 케이블카가 진짜 제일 길었어요. 그동안 엄청 길어. 진짜 대박. 그리고 무진장 무서워요. 엄청 높아가지고 막 산으로 가는 느낌. 무서워. 그래서 전 대박 재밌었답니다. 한 2, 30분 걸렸나? 2, 30분? 그치? 타고 오는데 꽤 걸렸어. 어, 근데 진짜 2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 그래? 한 번 오는데 근데 20분이나 걸렸어? 어. 그래? 길게다 했더니 엄청나구만. 우와. 아, 근데 오늘 좀 뿌옸다. 오늘 미세먼지 엄청 안 좋아. 아, 그래? 이거 아쉬워라. 근데 진짜 날씨 맑은 날 오면 여기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와, 여기 위에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오금이 저려. 오금이 저려? 아, 너무 예뻐. 근데 미쳤다. 오길 너무 잘했는데. 대박. 여기선 잘 안 보이네. 근데 케이블카 쫌쫌 다리로 내려가고 있어. 짜자잔. 오늘의 룩 이렇게 입었어요. 치마, 제가 좋아하는 치마. 데이트하러 갑니다. 짜잔. 이렇게 해야겠다. 짜잔. 와, 나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IF 스튜디오. 이따가 나중에 봐야겠다, 이거. 짜자잔. 새우. 괜찮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짤.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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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와주세요. 야. 우와. 저 예일 프레이유. 이쁘다. 만족하시나요?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요새 유행한다는 그 부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부위예요? 무슨 부위야? 요즘 유행하는 부위야. 짜잔,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얍. 재밌겠다. 짜잔. 저 영화를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산책하고 있는데 아까 봄지도씨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서 저 완전 쪼그라들어서 봤어요. 너무 무서워. 어? 아까 이 노래 기억 안 나? 뭔 노래인데? 아까 그 노래 있잖아. 어? 아까 너 차에서 나오던 노래. 그게 뭔 노래였지?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놀러 왔어요. 저는 타로를 보기로 했어요. 엄마가 타로를 볼 줄 아셔가지고 타로만 보고서 밖으로 나갈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왜 찍는 거니? 제 브이로그예요. 어? 제 브이로그 찍을 거야? 그럼 엄마가 좀 이걸 예쁘게 찍었어. 아, 엄마 됐어. 아, 제발 좀 자연스럽게 좀 해줘. 네, 그냥 뽑아서 여기다 줘. 네. 응, 하나. 3번, 4번. 진짜 오래 살아 있지. 이거 전에 태경이가 준 꽃이다. 어, 이게 자꾸 뭐 소름 돋아. 그때보다 훨씬 쌩쌩하지. 어, 완전히 잘 살지. 응. 대박이야, 진짜. 짜잔. 내 옆으로 와봐. 짜자잔. 어, 태경이 옆에 있으니까 나 오늘 되게 컬러풀하다. 이렇게 입었습니다. 저희 커플티예요.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티셔츠 오늘 입고 나왔어요. 우와. 야 오늘 구름이 구름만 안 꼈으면 저건데. 이야 와 저기 꽃핀 거 봐. 노란 데이지. 이거 데이지 아닌 거 같은데? 그럼요. 그럼 뭔 꽃이야? 너? 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응. 진짜? 코스모스가 왜 노란색이야? 노란색 코스모스도 있어. 가을에 피는 거잖아 코스모스. 봄에 피기도 해. 이래서 잘 모르면서 끊었나? 이래서 진짜 나 바보 만들고 있네. 개웃겨. 야 꽃 너무 예쁜데. 무슨 꽃이냐고 이거. 코스모스. 뭐 코스모스야. 코스모스 가을에 핀다니까. 봄에 피기도 해. 타일 예쁘냐고. 짠. 와. 화려해. 주제 막걸리, 지약산 막걸리, 드림 마을, 눈곱 막걸리. 몇 명이세요? 복순도가 막걸리. 나 근데 사실 이런 거 진짜 못 걸렸거든? 김포 선호 막걸리. 선호 막걸리. 포도래, 포도. 대대포 블루는 뭐지? 블루베리. 뻥이야. 쌀맛. 이 녀석. 이야. 무슨 맛이야? 근데? 이거 진짜 토끼 구름 맛이야. 토끼 구름 맛이야? 토끼가 구름 위에 있으면 뭔가 달콤하잖아. 어, 솜사탕 같은 느낌? 어, 아, 진짜? 나 상상도 안 돼. 예. 좋았다. 어, 이거 무슨 느낌이지? 되게 그 곡물 같은 그 고소한 뭔가 막걸리 진짜 신기해. 진짜 알아. 치즈, 김치전. 피자 같아. 와, 완전 광팀 같은 느낌이야. 와, 근데 진짜 바삭바삭해. 와, 진짜 맛있어. 와 오늘 비까지 왔으면 완벽했을 텐데.